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상아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끼를 뭘 써볼까? 메탈 지그, 스피너, 소프트 베이트. 오늘은 무난하게 메탈 지그다. 남자는 블랙이지. 아. 뭐 잠수함? 아이 보라색 뭐 하시는데? 자 청상아리 잡을 때까지 오늘 안 나갑니다. 울릉도 가고 싶다. 펄치인데. 펄치? 아, 이네 청새치네. 그 이제 뾰족하게 그 나왔어? 나 청새치야. 청새치, 청새치지. 나 청새치 뭐야? 청새치 중에 좀 쩌는 거 있어. 같이 개쩔지? 응? 이거 왔어? 오 잡았다 왔어. 아자 잡고 시작 좋고. 청상어야? 어 겁나 커. 아 장난아 의지도 않는구만. 300 정도 예상했습니다. 장난 아니야? 그럼 아니 마주지기는 홍수치랑 비교해보자. 아이고 어디 청수치 마부랭이랑 그 파워를 비교해. 마부랭이라니 뭐 파워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. 설마 에이 어 딱 봐도 350 이상이다. 310 정도 나올 것 같아. 에이 310은 어디다 갖다 붙여. 물 튀는 거 보니까 크게 싸워. 아 돌고래인 줄 알았네. 아 돌고래라고. 무슨 맛이네. 손이 안 풀렸는데 못 때리네 자꾸. 아기 뭐가 붙였을 텐데. 응? 가자 이제 될까. 왜? 한테 물려도 아파요. 그 말에 부르지 말라고. 너 그거 불러가지고 저번에 305짜리 나왔잖아. 자, 자, 다 잡아갑니다. 아기 상어 구하러 와야지. 너 구하러 엄마 엄마 상어가 구하러 오라고? 치어 치어. 아 저거 다 와가지고 놓쳐가지고. 왔다. 오. 340. 청새치 이겼네. 아 청새치 상대가 안 되지. 아이. 아씨, 나 안 올리는 거. 아, 자 이렇게 오늘 청상아리 잡아봤습니다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